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 중에서도 시사 심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이웃집 변호사. 그러면 오늘은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각 상임위 국감장에선 매일같이 여야 의원들의 고성, 행동 지적, 모욕성 발언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극적인 말로 일약 국감 스타가 된 의원들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갑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야 내가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내가 그 설명을 듣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질문을 아, 그 다음 질문 하시죠.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 함서장. 예. 그 다음 질문 하시죠. 예. 아니 국감,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 로 저 국감 받았어요?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아니 지금 다음 질문을 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저 잠깐 이거 잠깐 왜, 좀 있어요.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국감장에 예, 와서 예. 그 다음 질문하시죠. 아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자, 저 함사장 지금 함사장님 예, 함사장 좀 정중하게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예, 대답을 글쎄요, 하세요. 예. 말씀을 하셔서 다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난 국감 받으면서 예. 그 다음 질문하시죠. 이런 좀 피관경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도 말될 것 같잖아 지금. 아, 나 참.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거기 앉아갖고. 더군다나 저 함사장이 국회의원을 안 하고 그 법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 앉아서. 청탁이나 받은 거예요? 답변 드립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답변 안 듣겠어요. 박사님. 네. 국정감사는 저희한테 이런 모습으로 늘 비춰왔었던 것 같은데요. 아, 항상 그랬어요? 네, 항상 소리 지르고 그 각 기관에서 이렇게 목에 힘 좀 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피감기관 기관장들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뭐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잖아요. 이 사건은. 그렇죠. 이게 그래도 나도 한 성격 한다라는 것을 지금 함 사장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죠. 아닌가요? 이 함성이라는 분은 네. 나도 왕년에 국회의원이었어. 너 내보다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아니야? 아니 옛날에 지가 국회의원을 했더라도 지금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면 국회의원한테 빌빌 기어야 되는데 왜 안 기었을까요? 네가 지금 떠들어봤자 뭐 하는 소린지 잘 알거든? 아 서로 이해하는 게 있으신 거네요. 이 그 뭐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쇼? 예.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했어야지만 빨리 다음. 이러니까 이제 그 쇼를 한다라는 걸 잠시 잊은 정우택 의원이 네. 헷갈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쇼는 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쇼에서 코드가 조금 빠지니까 얘가 삐진 거야. 아, 그런데 국정감사는 본래 국회의 꽃이라 불리고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입니다. 근데 그 네.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다른 기관을 그 견제하고 권력 분립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활동의 가장 꽃은 뭐예요? 입법 활동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입법 활동을 제대로 평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본인 지역구나 뭐 이 일반 국민들 앞에서 폼을 잡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폼 잡다가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남은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피감 기관 이래가지고 행정부처나 기관에 가가지고 컨셉 빵빵 치는 그거가 마지막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 해보신 분이 그 피감 기관의 기관장.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네. 그나마 이 연줄이 좋아가지고 누구나 원하는 강원랜더 사장으로 갖게 됐다는 거야. 네. 그러면 거기는 그 자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거죠? 아니죠. 얼마 전에 강원랜드에 이 채용된 직원들의 뭐 90% 이상이 다 백으로 끈으로 들어왔고 아, 네. 그 강원랜드에 백으로 끈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네. 그 옛날 여당들 그 국회의원들로 들어왔다라는 거 기사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내한테 한통 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쉬운 소리, 국감 끝나고 나면 또 아쉬운 소리 하거나 심지어 국감 하는 동안에도 야 이거 좀 안 될까?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거는 쇼하는 상황이니까 야, 됐고 다음 질문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아마 이 정우택 씨는 본인은 아직까지 청탁을 안 했거나 대접을 안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픽 나왔지. 아니면 눈치가 없으셨네요. 눈치가 없나? 아니면 본인이 대표라서 아 본인이 대표라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나?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법제 처장에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크게 하라면서 여기는 미인대가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야, 진짜 성희롱을 했군요. 네, 성희롱이네요. 이런 분들은 여자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면 다 미인대회라고 생각하는 심리인가요?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주로 새누리당.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여성 스캔들이든 성추행 이런 것들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자만 보면 이전에 저가 여성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분들은 자기들이 냈던 그 후보를 막 그 여신 취급하듯이 난리를 치길래 저분들은 진짜 사람을 보면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남자냐 여자냐 구분하고 여자는 전부 다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자 하면 꼭 이 미인대에 나와가지고 침 질질 흘리는 그런 아저씨의 멘탈리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하늘같이 모셔야 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심리 상태가 지난번 말고 그 지난번 대통령 때 이 여성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낼 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으로 대하면 안 되니까 여신으로 대하니까 그룩그룩하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렇게 대하니까 내가 여성 대통령, 남성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평소에 여성하면 본인들이 이 일반적으로 술 먹고 옆에 있는 여자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스로 모시고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분을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엄청난 사실은 겉으로는 여성이니까 차별성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희한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그분을 대하는 상황에 차는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 여신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여신은 무슨 여신이야? 살아있는 여자면 여자지. 그리고 여자 남자 따지면서 대통령 뽑으라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뭐 막말을 했고 뭐 이래가지고 저 자식 잘라라. 그 동네는 자르는 건 되게 좋아해요. 지 물건 잘리면 못 잘라고. 그래서 보통 남자들 중에서 잘린 남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고...
내시, 내시, 환관. 그래서 지난번 이 대통령 때 환관 정치가 팽배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 오죽했으면 십상시. 다 이런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네. 또 장제원 의원 그 청문회 때 스타로 떠오른 적이 있으신데요. 그분도 자유한국당 맞죠? 네, 지금 복귀하셨습니다. 그 원래 그 바른정당에서 대변인 하시다가 복당하셨어요. 아, 그분 왔다 갔다 하는 분이군요. 네. 네. 그런데요. 청문회 스타로 갔다가 이번에는 그러면 국감 다락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분의 기본적인 행태에 일치하는데 대체 무슨 일로 이분을 국감 스타, 스스로 다락한 인물로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또 한 건을 하셨습니다. 무슨 건을 한 거예요? 서울시장에게 교묘하다, 섬뜩하다, 악랄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 네. 이거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함께 만든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자유시장 경제를 악으로, 사회적 경제를 선으로 표현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냐, 정신이 나갔느냐 이런 말까지 해서 그 같은 당 의원마저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의원한테 정신이 나갔다, 채통은 당신이 지켜라고 고함을 질렀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그의 표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답변 시간이 너무 길다면서 이분이 또 항의를 하시다가 네. 그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자 야당 의원님들 계속 이렇게 잡담하면 저도 계속 잡담하겠다 이렇게 언성을 높였고요. 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네. 저희 여당이다 라며 맞섰습니다. 코미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네. 왜 점잖은 분들이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돌변하여 이런 행태를 보이실까요?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시죠? 첫째, 점잖은 의원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는 항상 점잖은 의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저분들이 지금 놀리는 거지. 점잖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점잖은 의원이라고 표현을 쓰지. 점잖은 사람들은 그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의원이라고 부르든지. 마치 서로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그렇죠. 서로 경멸하니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본인의 경멸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소위 말해서 지랄 발광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야당 의원들 잡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야 구분도 안 되고 있고 이분은 그런 보통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뭔지 아세요? 뭐죠?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제원 의원은 여당 의원이에요? 야당 의원이에요? 야당 의원이죠. 그런데 본인이 여당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당 의원한테 야당 의원 여러분 잡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이 여당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장하고 교육청에서 뭔가를 했다니 본인이 내가 못 들어본 일이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의 지랄 발광을 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큰 맹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할 때 정신 감정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 왜? 이 병영에서 뭐 총기 난사와 같은 미친 짓을 할까봐. 그런데 신성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뽑은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선거 전에 이 나오는 사람 출마자들을 정신 감정하는 건 출마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걸로가 차별을 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걱정인데 선거가 된 다음에는 이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네. 선발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신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새로운 이 시대적 요구를 잘 보여주신 분이 지금 장 재원 의원이라고 재원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국회의원들은 존경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멸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도 스스로 증명을 했고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분 스스로가 이 건강검진 신청하듯이 심리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네. 그런 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법 굳이 안 만들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그 몸싸움 및 폭력 사태가 국회에서 자주 일어났는데 네. 국회 선진화법 제정된 이후로는 부쩍 줄었거든요. 아, 법으로 국회는 법을 해결한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 선진화법 이런 거 어떨까요? 아, 국정감사 선진화법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위한 정신건강법 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심리관리법 이거는 법까지 아니고 국회의장이나 국회 차원에서 내규를 만들면 돼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꼭 1년에 한 번씩 황상민 박사한테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한다. 그런 일이라면 제가 상담료 30% DC에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그럼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따는 거는 진짜 보통 아주 보통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오시는 분이 10배의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인간다울 수 있는지 또 인간답게 만드는 거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저거 해야 되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내부 규정이 만들어지면 네.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는 거를 오늘 이 방송에서 꼭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2일날 개혁 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는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 하며 개혁 보수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개혁 보수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시면서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개혁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누구든 환영한다. 하지만 선거 후 유불리만 따져 그런 숫자와 세력을 불리기 위한 셈법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명분도 없는 정치공학적 통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요. 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개혁보수 이게 무엇인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개혁보수가 뭔가요? 그리고 보수는 보통 보수는 지키는데 뭐 잘못된 거는 고쳐 나간다 뭐 그런 걸 보수라고 그랬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상황인가요? 이 문장을 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보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보수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보시기에 마치 보수란 기득권이나 지키는 수구가 돼버린 것이다. 아,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는 아니다. 네, 보수는 아니죠. 오케이. 보수가 아니라는 거는 뭐라는 걸 일단 정의를 하셨군요. 네. 그럼 보수가 뭐라는 거는 정의를 했어요. 개혁 보수가 뭐라는 거는. 그리고 진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 바로 개혁 보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 네. 지금 진정한 보수가 지금 쓰러져 넘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개혁 보수다. 네. 그럼 누가 일으켜 세우죠, 그거를? 유승민 의원이요. 내가 이렇게 세우는 건 진정한 보수고 그게 개혁 보수다. 그거는 지금 국민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네. 내가 하는 정치는 새 정치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썩은 정치, 구태 정치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은 내가 통합하는 거다라는 건가요? 어머, 본인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끼리 통합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개혁보수고 내가 하는 거는 새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유승민 이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친이 아니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은요. 네. 국민의당의 나아갈 길은 보수 진보 막론한 개혁의 길이다. 그런데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른정당과 합친다는 건 전혀 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정배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정배 의원은
바른정당에 안 가고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치더라도 나는 바른정당을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거를 이제 선언하신 거죠. 이제 서서히 해체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군요. 해체의 길이 아니라 각자 내 마음 끌리는 길로 이제 가는 거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맞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개혁 보수의 길이냐 또는 새 정치냐 또는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른 길. 그렇죠. 바른 길. 바른 길은 바른 정당에 있지 않고 바르지 않은 정당에 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정당 하면 어디죠? 예, 더불어 가는 정당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되시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 대개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처음을 듣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론을 들어야 돼. 결론을 된다. 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대화법이 되는 거죠. 반어법의 규제네요. 반어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참 한국 사람의 심리의 가장 핵심은 본인이 반어법을 쓴다라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부정의 심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 부정의 심리는 왜 갖게 되는 거죠? 자기 긍정을 하면 죽는 줄 아니까. 왜 죽는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해보세요.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는 그 바른 정당에 있으신 분은 그런 바른 분일까요? 아니면 배신자 소리를 듣는 분일까요? 배신자 소리를 들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수구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수구라는 얘기를 들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보이는 행동과 항상 반대로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이라는 이름까지 쓴 거예요. 헷갈리지 말다고.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이 깍두기 조폭 애들 여기서 적어놓잖아요. 바르게 살자 이런 거.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의 마음으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정말 모두의 그런 공통된 심리가 있네요. 한국인에게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